아니 근데 28에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뭐 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그 이혼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시니까 이게 좀 예. 정말 다른 사람 인생에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네. 저한테만 막 그런 비밀 얘기들을 이런 해주는 걸 제가 약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공부한 것들로 더 빨리 이제 이혼을 잘 시켜드려서 더 나아지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네. 잘 이혼이 되면 네. 그걸 바라고 찾아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 지금까지 맡은 이혼 변호가 한 한 1,600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도 승소 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정산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이제 뭐 외도나 폭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그게 인정이 되면 뭐 승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패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재산 분할도 좀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럼 승소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네, 있나요? 많죠. 어떤 분들은 혼인 기간이 3년인데 네. 소송 기간이 6년인 7년. 그럼 정들지 않아요? 정들다니. 아니 그게 진짜. 무슨 정들 일이야. 중간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야 그냥 뭐... 이럴 거 그냥 우리가 다시 네. 한번 합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이게 있죠? 네 소송 중에 다시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진짜. 이게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결혼을 하고 또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면 이혼을 하겠어요. 그 최단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최단 기간 이혼하신 분 있어요 혹시? 무슨 무슨 아니 지금 변호사님이 무슨 세상에 이혼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 의뢰인 분들 가운데 네. 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예. 최단 기간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네,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에? 이제 신부 네,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네.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네 남편 지금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걸쳐 오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오늘 들어간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웨딩 옷 입고 막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 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 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혼인 신고는 안 하셨는데 이제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제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 신고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하신 분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결혼식 입장 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게 한편으로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지금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지만 한동안 이제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나이만 봐도 나야! 이게 진짜! 잘들어왔어요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의뢰인분들도 좀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아내 그 이제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예.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돼. 네,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누르.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거죠.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렇죠. 눕는 거죠. 아주.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 주시면 뭐 좀 있습니까? 이제 그 형제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같이 사시다가 그 동생분하고 또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또 동생분 가정까지 깨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촌 동생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때로는 아 이거 내 일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뭐 변호사 1, 2년 차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사실은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아, 그 얘기를 왜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아,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뭐라고?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그럼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내연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오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오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거죠. 아, 이 딜레마네 진짜. 예,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건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 아, 이게 참 그 아까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직업적인 특성상의 그 딜레마들이 좀 있네요. 아, 그러면은 뭐 간통죄는 폐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히 외도가 어떤 형사상의 그 처벌은 받지 않으나 이제 간혹 이거를 혼동을 하셔서 아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바람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있어요. 그러실 수 있을 진짜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딱 숫자 이렇게 주시면서 와이프가 잘 모르고 이렇게 청구한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된 거 모르는 것 같다고 와이프가 막 이러세요. 야, 그럴 때 한번 좀 확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야, 아유, 아유. 정말 끌어오르죠.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일단은 이거는 잘못 아신 분은 본인이시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위자료는 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나오실 거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몰랐다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된 게 어떻게 억울해 그거를? 네, 억울해하신 분들 많으세요. 아, 이게 본인이 저지른 일이 또 얼마나 참 그 한 사람을 이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진짜. 예. 아니 그 취미가 좀 있으신데 소개팅 해주시는 네. 게 주선해주는 게 취미. 아, 진짜로요? 아유, 좋은 취미시네. 저 어제도 한건 소개팅을 주선을 했어요. 이제 이혼을 제가 지금까지 뭐 1,000건 이상을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면 막 부추겨가지고 막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죄를 씻고 싶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 아, 내 스스로 뭔가 욕을 뭔가 먹다 보니까 그 소개팅을 이게 조금 이게 성사를 시켜드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까? 어떠세요? 수백 건은 시킨 것 같은데 딱 한 건이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어요. 아니, 한 건이 딱 한 건이 결혼을 그 하고 수많은 네. 그 커플이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아, 왜?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냥 네 무한도전 완전히 네. 그 덕후들이었거든요. 두 분 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막 이제 막 그 몇 회 못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무도 덕후.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구나. 저희 언니거든요. 아 친언니요? 네. 아 근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 없어. 우리 집안에 이혼한 애가 얘가 처음이니까 변호사님 얘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우리 가문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장담컨대 어느 집안에나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해서 저도 저희 언니 얘기가 쉽게 나왔던 저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면 그런데 언니라고 하시니까 네. 좀 약간 아, 이래도 되나 괜찮으실까요? 네, 워낙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할 거 같아요. 좋아하실 거라고. 워낙 유재석 씨 팬이어서 자기 갖다 얘기해도 된다 주려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도 네네네.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또 예. 혹시 그 좀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까? 이 정도 사유로 이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거 좀 궁금할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뭐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혼이든 사별이든 어쨌든 이별이라는 거는 똑같이 고통스럽고 그 과정을 내가 견디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겨내는 것인데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내가 이만큼 힘들어서 저 좀 이혼시켜주세요 보다는 저 요 정도 사유로 이혼해도 될까요? 네, 사람들이 욕 안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선을 부담을 네, 안타깝죠. 충분히 힘드신데 왜 내 인생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 이별을 한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고 항상 저희 사무실에는 휴지가 정말 한 달도 안 돼, 한 달이 뭐예요? 며칠이면은 휴지가 다 없어질 만큼 정말 펑펑 울다가 가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정말 많이 깎아야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뭔가 이혼이 너무 금기시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정말 일상적인 이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그 내가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몇 조 몇 항이 있으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36조 제2항인가에 그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양육비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사실 이거는 꼭 모성뿐만 아니라 요새는 싱글데디 분들도 많으셔서 부성에도 네. 포함이 되는 거지만 나 지금 빚도 많고 돈도 없고 뭐 차도 뭐 100만 원짜리 차 가지고 다닌다 나 집도 전세다 이러시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다니셔도 그렇죠. 양육비는 그렇죠. 나한테 우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헌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만큼 인식이 우선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따위 짓을 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니들이 자식으로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런 생각 했겠냐고. 너만 아니었음 우리 민석이 더 좋은 집안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진짜 제대로 못하시겠어. 건방진 것. 아 정말 저는요 유키즈 온 더 블럭의 정말 왕팬이 아니라 광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좋아해요. 제가 연기자인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우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키즈 온 더 블럭 본방 사수 진짜 정말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아니 근데 오늘 근데 유키즈를 아껴주신 분들을 모신 게 아니고 오늘 특집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예 괜찮으세요? 촬영 전하고 후가 확 달라지신다고. 네 이제 마음 웃으시다가 이제 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할 때까지도 웃으세요. 네, 네. 자 네 선생님 가겠습니다. 큐. 엄마라니. 근데 표정이 뭐야?
와, 이제 공기의 온도가.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시어머니 역할을 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며느님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딸만 둘이기 때문에 아. 사위만 둘이 있습니다. 네. 아. 그 사위 두 분께는 어떤 장모님이십니까? 아, 저는 사위한테 늘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진짜요? 아, 사랑해, 사랑해. 어, 우리 맞사위. 큰 소리를 치거나 해보신 적 없어요? 어, 안 해봤죠. 안 해보고. 뭐 부부가 사는데 뭐 이런저런 다툼도 있겠죠. 아, 근데 저는 절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내색을 안 해요. 어른들이 자꾸 개입함으로써 문제가 작은 일이 크게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 내 아들 잠깐 한눈 반 죄로 어떻게 이렇게 네가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어떻게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원래 그 드라마 같은 데서는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합니까?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애미가 눈에 안 보여? 너 지금 애미가 눈에 안 보여? 와, 야 이거 와, 기가 막힌다. 네. 그러니까 아, 소리가 아. 엄청나게 큰 게 아닌데 네. 아, 그 한마디 그 아. 실제로 우리 그 손 선생님은 이제 그 국민 시어머님으로 네. 만든 드라마는 저는 고마워요. 네, 이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과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어, 근데 굉장히 강해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매주 주인공인데다가 너무 강한 캐릭터다 보니까 실제 내용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강한 시어머님 그렇죠. 역할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오해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없어요? 언제나 보면 어머 좋아해요 뭐 어, 근데 어쩜 그렇게 아주 약한 역을 악한 역 아닙니다. 강한 역입니다. 악한 역이 아니라 악한 건 안 합니다. 악한 역 아닙니다. 아, 네. 강한 역입니다. 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국민 시어머니란 타이틀이 그래도 뭔가를 인정을 하니까 나에게 붙여준 거라서 저는 연기자로서 그러한 코칭 자체도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어우 그런 거 뭐 혹시 국민 시어머니 그러면 스트레스 안 해요. 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우리 두 따님에게는 어떤 어머니이셨습니까? 아이들은 제가 굉장히 강한 엄마, 무서운 엄마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이 들어가는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응? 그랬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했더니 엄마 원래 사람하고 말을 안 섞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은 말을 안 섞잖아. 왜냐면 아니 성격이 지금 따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소리 진다 이건 아닌데 말을 안 섞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네. 말. 그 평소에는 어떨 때 좀 약간 단호하게. 내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못 참겠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손주들이 뭐 책을 보는데 막 이 책 꺼내놓고 저 책 꺼내놓고 막 이렇게 하면 책 어떻게 하지? 그냥 큰 소리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데요. 책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긴 얘기는 아니지만 아,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아이들이 막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충성!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뭘 이렇게 해줬잖아요. 할머니 맛있어요! 제가 표현을 잘하니까 애들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맛있을까? 어렸을 때는 왜 맛있을까? 아 이건 좀 무서웠어. 아니 그러면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선임님 선임님이에요. 우리 선임님. 아, 그래요? 그러면 왜 맛있을까? 이래 그럼 사랑과 정성. 그러면 아 사랑과 정성 그러더니 지금 오 맛있어요. 왜? 사랑과 정성이요. 아 이제는 그리고 우리 사위도 어 어머니 정말 맛있네요. 왜? 사랑과 정성입니다. 아, 실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서건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게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제가요 개인적인
토크 같은 거를 안 좋아해요.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하는 일이지 나를 갖다 다 내보일 일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섭외는 좀 많이 들어왔는데 좀 많이 거절하셨어요? 아, 예전부터 정말 수도 없이 그래서 미안하다. 시청자들이 정말 아, 정말 저기서 저렇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극적인 게 없다. 내 삶에 좀 굴곡이 좀 있어야 그래도 네네, 좀 그런 데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있었죠. 취미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검도 유단자예요. 검도요? 네네. 그게 70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검도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제가 네. 정말 혹독하게 왜냐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아, 검도 유도한자세요? 그 당시에 검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정말 멋졌죠. 좀 되게 좀 부유하셨나요? 아 조금 아 좋다 아 좋아 솔직하게 아니 이게 진짜 예 네. 아니 뭐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또 좀 부유하게 잘 오신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도 참 평탄하게 그냥 이렇게 잘 살았다 감사하다 이제 이게 좀 52년 차 배우신데 뭐 언제까지 내가 이제 배우를 좀 하겠다 언제까지라는 거는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52년의 연기 경력이라는 거는 뭐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네. 혹시 좀 이 일을 말고 딴 일을 해봤다면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아마도 제가 가무에 능했었거든요. 정말 춤과 노래에는 정말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럼 혹시 저기 뭐 얘기 난 김에 뭐 애창곡이 어떤 노래가? 남진의 빈잔. 빈잔. 어, 남진 선생님의 빈잔. 네. 빈잔. 남진 씨. 여자 키로 할까요? 남자 키로? 남자 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예. 그만 글씨가 나올 겁니다, 지금. 그대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맘도 따라오네 과연 나의 여인이면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걸 그대여 나머지 사랑을 나의 빈잔에 채워줘 어? 아, 아유 와. 예. 와가 나옵니다. 역시 선생님께서 예. 이게 또 흥이 또 넘치시네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저는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부르는 워낙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그랬으면 나의 눈물이 이래가지고 옛날에 팍 이렇게 했더니 오해한 사람도 있어서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와, 진짜? 야, 이게 저 진짜. 야. 아, 대단하시네요. 정말 좋아했어요. 네.